이 식물은 지금 약간 좀 특이한 화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비밀을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일반 화분과는 굉장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사이에 굉장히 공간이 많아서요. 물이 밑에서 이렇게 차 있더라도 이 안쪽으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물을 한번 줘볼 건데요. 다시 원위치 한 다음에 물을 줘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위해서 충분히 아래로 이렇게 뿌려줄 거예요. 자, 조금 약간 많다 싶을 정도로 제가 뿌려줬는데요. 자, 지금 보이세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물을 제가 많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용기 안에도 이렇게 물이 고이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물이 고인 상태에서 제가 이걸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딸깍 하면 이 밑에 어느 정도 물이 고여 있다가 그 물을 아까 용기가 바닥까지 닿는 그 부분에서 다시 약간 물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낮은 면, 저면에서 거꾸로 물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면 관수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꽃이 이렇게 예쁘게 핀 식물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대신 꽃에 직접적으로 물이 닿게 되면 꽃이 누렇게 변하거나 녹게 되고 꽃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항상 물이 있으면 계속해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식물이 망가질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식물에 따라서는 어떤 식물은 밑에 이렇게 거즈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거꾸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잘못 들어간 건 절대로 아니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화분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는 것이니까 굉장히 편하게 짓죠. 자, 다음 식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물을 주고 나서 며칠 동안 휴가를 갈 계획입니다. 이럴 때는 누군가가 와서 이 식물에 물을 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겠죠. 이럴 때 약간의 편법 같은, 약간의 팁이라면 팁이겠죠. 또 다른 방법의 저면 관수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식물은 지금 화분 자체에서 아무런 시스템이 없어요. 자, 제가 유리 용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넓은 용기에다가 자, 이 식물을 이렇게 올려두시고요. 여기에다가 물을 한번 제가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물을 이렇게 줬는데요. 자, 지금 이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밑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보여지시죠? 자,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은 아래쪽에도 충분히 물이 고여 있게 돼요.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잉여되는 부분이 이 용기로 지금 빠지게 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물을 그 상태로 두고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아까처럼 밑에서 물을 거꾸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식물도 바로 죽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생길 것 같아요. 식물을 그냥 여기에다가 저는 편리하게 항상 넣어서 키우고 싶어요. 물에다 담궈서 끝부분을. 그러면 안 되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식물을 만약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용기 안에다가 아예 넣어서 키우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식물의 내부가 썩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좀 이상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위에서 물을 주는 거는요. 단순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자, 위에서 물을 줌으로 인해서 토양 내에 있던 그런 공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로 이렇게 눌러주니까 토양 밖으로 아래를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간은 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공기를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토양 내부에 있는 공기가 한번 순환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렇게 환기를 도와주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물을 넣고 키우는 건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단, 여행을 가거나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죠.